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나의 명예는 충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사람을 잘 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 영상들을 보니, 부모님은 사람을 잘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글이나 상대의 말을 통해 어떻게 사람의 속내, 상황 등을 맞추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1.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행시 도전해서 10년 동안 수험 생활한 사연자. 부모님이 고시 통과자이거나 고위 공무원일 거라 추측하셨는데 두분다 고시 통과자셨음. 두 번째. 알코올 중독으로 생산직 일하면서 욕먹는 사연자. 사연자에게 설마 술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있냐고 했는데 사실이었음. 세 번째,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 방 XX님. 아, 유명한 분이죠. 이분 팬 많지. 그냥 방빌런이라 할게요. 방빌런님은 면접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걸 캐치해내. 단, 본인 인정하나. 이게 뭐 제가 능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별볼 일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지. 잘 꿰뚫어 본다기보다는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또 사람 잘 볼지 모릅니다. 볼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얼떨떨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관찰력은 좋은 것 같아요. 기억력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말을 웬만하면 다 기억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무심결에 던진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세세한 기억력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문장을 이제 기억하고 읽고 해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썰은 웬만하면 잘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억력 좋지 않으면 못해요. 이썰 같은 거 해보니까. 예. 금방 까먹고 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까먹고 설명 못하겠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까먹는 게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 기억력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 제가 살아보니까. 까먹지 않도록 계속 읽고 적고 보고 하는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읽고 보고 쓰고 삼위일체 하잖아. 그래서 그 암기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금방 까먹죠. 유튜브 같은 게 사실 기억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억력 저하에 도움이 되죠. 왜냐? 영상이잖아. 이 영상물이라는 게 우리가 적거나 따로 스크랩 같은 거 해서 다시 보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보긴 하는데 막상 도움된 내용이나 기억난 내용은 없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퇴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기억력 퇴화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 사람들이 자꾸 머리 글자만 있고, 키워드만 있고, 전체 내용을 몰라. 그 전체 내용 설명하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 전체 맥락을 알고 키워드라 되는데, 키워드만 알고 전체 맥락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이용당하는 거야, 이게. 왜냐? 사람들 알거든. 요즘 사람들 복잡한 거 싫어하고, 요약된 거, 취약된 거, 키워드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키워드만 이렇게 좀 하면 어그로 끌면 사람들 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어그로가 많은 거예요. 기사도 어그로가 많고 막상 내용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당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용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많이 당했어. 제가 통수를 많이 친게 아니라, 저는 항상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사람을 잘 보는 방법 뭐 다른 거 없어요. 경험이 많아서? 당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인상이 굉장히 선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제가 그때 캐만 보였잖아요. 제가 약간, 좀, 어릴 때부터 약간, 순하다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인상이 순하잖아요. 그러면, 만만하게 봐요. 그리고 좀 쉽게 봐.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좀 순둥이였어. 천성 자체가. 그런데 제가 좀 흑화가 많이 됐지. 당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예, 통수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안 당하겠다. 그래서 좀 이제 더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면 이제 뭐, 할말다 하고 산다고 하지만, 옛날에 할 말을 못했어요. 소심해가지고. 진짜라니까. 근데 내가 나이 보고 느끼니 할 말을 안 하고 살면 손해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생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참아도 아니다 싶은 건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달라졌죠, 이게. 아니다 싶은 건. 왜냐면 나이 먹으면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잘 꿰뚫어 본다는 거는 이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적는 글, 채팅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과 성격을 다 대변합니다. 여러분 채팅만 보더라도 많이 보잖아요. 전 채팅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평소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 생각을 좀 깊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요즘엔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채팅 치는 게 보면 오타도 많고 이제 문단도 안 맞고 내용이 짧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장문의 글을 못 적어요, 요즘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뭔가 좀 생각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뭔가 충동적으로 내뱉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얘기를 할때 뭔가 단어 조합을 통해서 할 말, 안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뭔가 필터링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냥 내질러 놓고 아무랑 해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제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채팅밖에 없어요. 채팅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채팅에 그 성격이나 어떤 여러분 생활 습관 이런 이제 마인드 같은 게다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다 맞출 수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방송 오래 했잖아요. 한 13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 많이 보고 채팅하는 거 보면 그 사람만의 어떤 언어가 있어. 그 사람만의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걸 딱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라는 게딱 나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지간한 건다안 벗어나더라고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썰방을 통해 성장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성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성장했겠지만 제가 가장 성장을 했어요. 왜냐 제가 사연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썰 영상 올린 게 12,000개가 넘는데 게임 영상도 있지만 썰 영상만 순수 영상만 만 개가 넘을 거예요. 물론 주목되는 것도 많아요. 거의 다 주목되는 거지. 그중에 고민 사연만 추려보면 한 3,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튜브에서는 가장 많이 한것 같아요. 고민 사연을. 매년 한 3, 400개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500개는 하는 것 같아요. 매달 오는 게 계산 때려보면 한 3, 40개 되니까 유튜브에 올라간 게한 2,000개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삭제된 것도 많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연자분이 뭐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민감한 내용이라 해서 내려달라고 다 내려줬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사연 보내면서 저도 배워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극복한 사람도 있구나. 저도 배워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다 보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겠지 유튜브에서 업로드량이 가장 많아요. 제가 이런 영상 올리는 게 가장 많아요. 하루에 10개씩 올리잖아. 지금 이거 하면 5개 있거든요. 뭐 오늘 더몇개더 올릴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썰 같은 주제로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데 매일같이 올리다 보니까 훈련이 된 거죠.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공이 많이 쌓인 거지. 누구나 이렇게 하면 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제가 머리가 좋다, 제가 뭔가 좀 재능이 있다 이런 것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케이스도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면서 저도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깨떨어보는 능력? 이런 게 생긴 것 같아. 예. 이거 하다 보면 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4년 때문에 늘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보통, 이건 재견이만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고시 출신이면 자녀 보고 고시 준비하라고 합니다. 강남권에 많이 있죠. 예. 부모님 의사면 자녀 보고 의사라고 합니다. 부모님 판검사면 자녀 보고 로스쿨 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가 이제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도 보통 밀어붙여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이제 그런 똑같은 길로 가면 다행인데, 못 가는 케이스도 많아,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가주면 다행인데, 못 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뭐 강남 8학번 나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가는 케이스도 엄청 많아. 부모의 어떤 그런 좋은 유전자에 물려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부모만큼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근데 보통은 좀 집안에 좀 권위적이고 돈이 있는 집안들 보면 보통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재견 잘 아실 거야.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대다. 너 서울대 나와야 돼. 연구대? 안 돼. 서울대 나와야 돼. 부모님 판검사야. 너 다른 거 하겠다고? 집 나가. 내가 어떻게 해서 너이 학교 보내고 다 시켰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 얘기도 들었거든. 다른 몇분 얘기도 들었어. 그래서 보통 집안의 어떤 그런 이제 공부의 어떤 기가 센 집안일수록, 학력이 강한 집안일수록 자녀한테 요구하는 게 커요.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이거는. 1번 케이스는. 근데 그런 게 있죠. 뭐냐면, 자녀도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 많거든, 이게. 자녀도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부모도, 아, 이렇게 하다 이제 애 죽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고 해서 접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게. 넌나 닮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경우 있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생산 일하는 용문. 이건 내가 왜 하냐면 제가 생산직 일을 했기 때문에 생산직 일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있어요. 현장 일하다 보면 이거 우리 그 노동의 신이 잘알 텐데 노동의 신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많잖아. 사연 보냅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예, 노동의 신이 잘알 거예요. 이 생산직 일하면 일이 고달프고 낙이 없어 이게. 예, 저도 해봤지만. 이게 집에 가면 자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풀 데가 없어요. 그럼 뭐 하냐? 보통 이제 온라인 게임 하거나 또 하나는 게 이제 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 공단가 같은 데 가보면 공단 같은 데 가면 우리 저알 거야. 우리 초창기 기가 근절할 것 같은데 술집이 많아요. 호프집이 많아. 호프집과 고깃집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 매일같이 먹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출근하면 술 냄새가 나. 얼굴에 막술 냄새가 나요. 숨만 쉬어도 있잖아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코로 숨만 쉬어도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 정도 심해. 이게 양치제도 해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공장 가면 보통 남자분들. 예, 네. 한 반에 2명 꼭 있어. 한 반에 막 이게 이제 공장 이제 생산 집안에 10명 있으면 두세 명꼭 있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장 끝나고 이제 직원들끼리 마시잖아. 그러면 혼자 또 마셔요. 집에 가면 또 마셔.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썰이 아니라 애시당초 알고 있었어. 상범 반빌런. 이 사람은
뭐 면접들이 문제가 많다는 게이 사람 원래 그래요. 이 사람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할 말만 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네가 뭐라든 난 내가 낸다는 마인드니까 내 하고 싶은 말 한다. 그런 마인드야. 분명히 면접 때도 그런 거야. 이 사람 지금 평소에 방송할 때 태도가 보이잖아요. 제 말에 그 경청을 안 하거든. 면접하면 중요한 게 여러분 있잖아요. 면접할 때그 면접자들이 뭐 대단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티키타카 되느냐.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회사를 간다고 치면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이냐. 사람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냐. 이거 테스트하려고 면접 보는 곳 많거든요. 공장 같은 데는. 그러면 이분 면접 보는 게 대단한 곳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묻는 말 대답 잘하고 어느 정도 말잘 듣냐.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통과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 티키타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정말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 해야도 돼야 되고 이제 자기 스피치도 해야 되고 뭐 어려운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일반적인 면접은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잘 대할 사람인가? 예, 네, 그게 중요해.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 이게 가방끈이 길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고학력증 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예요. 뭔가 면접자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보통 면접자들이 꼰대거든요. 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 혹시 그 여기 나이 든 사람도 많은데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예, 잘 적응하고 말고요. 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도 형님 따고 잘 따르고 그분들 시키는 거 잘할 자신이 이렇게 약간 좀 능동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실 이런 데 처음 일하는데 잘 나이 많은 사람 일해본 적 없어. 이러면 마이너스야. 약간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거든. 아, 젊은 친구들이 안 해봤다 하면 안 해봤다 그래. 약간 좀 살을 보태야 되거든요. 그 꼰대들이 원하는 건 아, 당연히 일해야죠. 나 그런 데면 땡큐죠. 아, 잘할 자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일 많이 해가지고. 일 많이 해가지고. 저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전에도 뭐잘 어울렸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요즘 애들이. 저 나이 많은 사람 일 같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네.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일하면 술 모임도 많아 괜찮겠냐? 아, 저술 좋아합니다. 예. 술 분위기 잘 띄우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해법 푸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술안 먹어도. 근데 젊은 친구 술 싫어하는 애들 있다 보면 아, 저는 개인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저 술자리 많은 거 별론데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예, 약간 가시적으로 가야 돼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 또 분명히 또 자기 하고 싶은 말 했겠구나. 그럼 누가 붙여줘? 떨구는 거죠.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제가 무슨 뭐 신기가 있다거나 뭐 능력이 대단하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별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별볼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썰 푸는 겁니다.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 글도 많이 읽고 영상도 많이 찍고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보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이야기를 보는 능력 이제 좀 캐치한 능력이 좀 발달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질문을 주신 네, 충성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